안녕하세요, 이슬입니다. 네, 저희는 여기에 사진기가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네. 일단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. 이제 유세 씨가 저희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은퇴 선언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저는 깜짝 놀란 이유가 지금 당장 은퇴를 하는 줄 알았어요. 되게 근데 3년 후라고 돼 있어가지고 고려, 고려. 그거 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은퇴 선언도 아니었고 3년 후 은퇴 고려가 그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라서 참 아, 나 인기 있는 사람인가 보다 느꼈습니다. 사실은 뭐 3년, 저희도 10년 후에는 은퇴 고려하거든요. 야, 이거 장난이 또 화제 됐나? 이거 화제가 돼. 지금도 은퇴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. 예, 이것으로 유상무 씨의 은퇴 선언을 예. 유상무 씨의 은퇴 고려. 예, 기사 두 개 무풀. 예, 실제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약이 3년이고 3년 후에는 은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었는데 그게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. 연예인이면 네, 할 수, 그러니까 뭐 경솔했다면 경솔했. 건데요. 제가 네 열심히 연예인을 다시 하겠습니다. 자, 은퇴 원래 네. 뻥이었다. 네. 네. 은퇴 뻥이야. 네, 좋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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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가 되네요. 네. 아니 개인적으로 네. 생각이 자꾸 바뀌니 말도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서 그 선언 약속 드리진 못하겠습니다. 네. 은퇴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열심히 연예인이 너무 너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네.